이 회장님, 지회장님 입장 취임을 통하여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회장님, 지회장님 입장. 2008년도 12월 남은 5일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희망찬 기회는 새해를 설계하시면서 2018년도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나주시 호남형의 침식 및 송년의 밤에 빛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내 빛 나주시 향후에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보게 된 상무국장 나중경 사원입니다. 행사에 앞서 이대 회장으로 초대되신 안성남 회장님께서 내일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성남 이사드리겠습니다. 권해 이강호 그분 모셨습니다. 권해 조풍환 그분 모셨습니다. 권해 선상욱 고문님 오셨습니다. 우리 경민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천시 호남양의 총연합회 김현명 총회장님 오셨습니다. 내일인데 소개해주신 안성남 차기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초대회장이신 우리 이풍현 회장님께서 개례사상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부천 나주시 향매의 1대1대 회장님 침식에 참석해 주신 나주시민의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연합회 김영명 회장님 그의 회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부천 부천시 나주시 향매의 제1대1회 회장 이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호남양회 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양회 기 입장.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부처 호남영회 회장 유중엽.
다음은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는 우리 이선희 재무님과 제가 받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선희 재무님께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패. 기아께서는 2018년도 재무첫날 수원항령의 재무국장으로서 본회발전과 상호 친목 동무는 물론 남다른 열정으로 항상 봉사했기에 그 마음을 기리고자 전혜영의 뜻을 보아 감사의 마음을 빌어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제문천 혼합 나주시원합령의 회장 유로 중역. 다음은 모범회원상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모범회원상에는 오경석 부회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표창장 2018-722 오경석. 기아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웃사람을 실천하여 사회기관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하여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총회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표창장 부호총 2018-035 이재순. 기아께서는 평소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남다른 양심으로 나주시 향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셨으며 특히 연합회 이상을 높이고 부양사를 실천하는 데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부천시 혼합명의 총연합회 회장 김영명. 다음은 나주시장님 표창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나주시 관계자분이나 상이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나승문 씨하고 전데요. 일단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상은 전달하는 걸로 진행할까 합니다. 다음은 우리 초대회장이신 회장님께서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정말 고맙습니다.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쁘신 일정을 기여하고 저희 제부천 나주시장의 회장 인신식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세 분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김영명 연합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과 예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오래전부터 나주시 향회를 발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017년도 손산옥 우리 지금 현재 부모님에 계시는 연합회 부모님과 이강호 부모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 나정근 사무국장이 힘을 보태서 드디어
2018년도 2월달에 저희가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을 하고 나서 부천에서 나주시 제안 제부천 나주시민회가 얼마만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고 2년이라는 임기를 두고 많은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주 시민의 회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처음 시작에는 많은 포부도 있었고 또한 많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몸이 불편한 관계로 또한 몸이 불편하다는 걸 핑계로 제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우리 안성남 사기회장님에게 제가 못다한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고 또한 부족한 자였지만 여러 회원님들이 모든 걸 이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따라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회 어머님이신 손상욱 어머님, 이가호 어머님, 조풍양 어머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저를 보편해준 나정근 사무국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손상욱 고모님, 이강호 고모님, 조풍환 고모님과 사무장을 맡아서 일해주시고 또한 열심히 노력해주신 우리 나정근 사무국장과 이선희 전국장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제가 못한 일을 이제 취임하신 안성남 회장께서 나주시민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만 취임하시는 안성남 회장님을 이주로 해서 우리 나주시민회가 굳건하게 부천에서 호남 야구의 앞에서 제일 가는 야구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손상욱 고모님, 이강호 고모님, 조풍환 고모님과 우리 나주 시민의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안성남 회장님을 보필한다는 뜻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못한 임무를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또한 협조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 나주시민의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얼마 남지 않는 2018년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보내면서 2019년에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제 임사에 가져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향하기 인수임계식이 있겠습니다. 초대회장과 이 취임하신 회장께서는 옆에 단상으로 나오셔서 귀를 닫아서 인수임계를 합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회장님께서 2대 회장님이신 우리 안성남 회장님께 추대표 된다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추대표 회장 안성남 기업께서는 부천시 호남역의 2대 회장으로 주재하며 열과 성을 다해 동네의 발전에 입에야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전회원의 뜻을 모아 2패를 전담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제부천 호남역의 회장 유중혁 하다보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금 추대표를 받으신 우리 유중 안성남 회장님께서 취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향후 의회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 향후에 새로운 회장님을 맡은 안성남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 예민 향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고향 아주 향후에 회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게 일을 맡겨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고향을 떠나 살고 있지만 뿌리는 전라도 나주임은 제 말 속에서 운동 속에서 불쑥 나타나고 맙니다. 타지 생활 중에 고향이 그리울 땐 고향까지 달려갈 수 없지만 여기에 함께 살아가는 고향 친구들 향후 회원 여러분들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뿌리를 확인하고 더 단단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향후회가 그러한 마음의 양식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향후회를 위해서 유중혁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일궈놓은 업적을 이어받아 성심성의껏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더 좋은 낙이 향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넓은 낙이 평화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마무리 잘 하시고 기회에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를 해주신 우리 안성남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심사를 해주신 안성남 회장님께서 유중혜 회장님께 공급회 전달이 있겠습니다. 공급회 회장 유중혁 기업께서는 2018년도 제북천 나주시 호남역의 초대 회장으로서 도내 발전과 회원생활의 단합과 친목도분은 물론 남다른 열정으로 항상 봉사하였기에 그 고마움을 기리고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감사의 마음으로 패를 드립니다. 2018년 10월 26일 제북천 나주시 호남역의 회장 안성남 저기 2대 집행부 구성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촉장 수혜식이 있는데요. 이촉장 수혜식은 대표이사 우리 고문진 중에 한 분만 이촉장 이광호 고문 기아를 재부촌 날 소환한 경우에 고문으로 이촉품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본회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으시길 확신하면서 이촉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제부촌 호남진흥회 회장 안성남. 기아께서는 제부촌 난시호남회 부회장으로 이촉품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본회 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으시길 확신하면서 임명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회장 안성남. 사무국장, 부산국장, 재무국장님, 이재선 재무국장님, 부재무국장 나승문 부재무국장님은 그냥 받은 걸로 가름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격려사는 우리 손삼옥 고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도 춥고 그럴 텐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많이 흘러 아주 향해를 훌쩍 풀기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호남 쪽연한테 18대 19대 회장을 지낸 손삼호 고문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총연합회 김흥명 회장님과 또 직행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나돌수 창 회장님과 내 기빈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신 몸을 이끌고 초대 회장직을 훌륭히 마치신 유중엽 회장님과 이번 여러분에게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1년 동안 수고하실 안성남 차기 회장님과 이번 여러분에게도 열심히 해주시다면 부탁드리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주시 하원부 회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2018년도를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2019년 개년 황금돼지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를 해주신 우리 손삼옥 고문님께 다시 한번 하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이광호 고문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광호 인사드립니다. 2월달에 발기해가지고 오늘 초대 회장님을 모시고 이친식을 했는데 아주 영하의 날씨를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총연합회 김영명 회장이 집행부 모든 분과 제가 아까 얘기 드리니까 나주 세진면에서도 동창분들이 오셨다는데 강대의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문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이렇게 먼 거를 해주신 내 기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우리 회원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초대 회장으로 지내신 우리 유중엽 현 회장님께서는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입문하셔가지고 시의회 부의장으로도 지내신 바 있고 지금은 또 큰 요식업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발기 이후에 중간에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1년차 본인 회장님 말씀대로 중도 하차를 하시는데 하차가 아니라 우리 안성남 젊은 회장이 나주시 향후회를 이끌어가는데 향후에 너도 젊어지지 않겠냐 이런 좋은 의미를 담아서 오늘 아마 퇴임을 하신 걸로 압니다. 저는 우리 유중혜 회장님의 고생이 아니라 요식업을 하시는데 일정 소화하기도 힘드신 우리 사모님께서 또 건강 챙기시라 또 가게 운영하시라 이렇게 뒷발을 해주신 우리 두 분께 너무나도 고맙다고 큰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취임하는 안성남 회장께서는 나주 세진면이 고향입니다. 저도 바로 10km도 안 되는 거리에 제 고향이 나주 동강면입니다만은 우리 취임하는 안성남 회장께서는 여러분들이 보신 바 다름없이 인품으로 보나 또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나 또 여러분들을 충분히 모실만하고 나주시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나주시 향후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취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옆에 사모님께서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제주시 계셨나마는 이런 자리를 맡게 되면은 밤에도 좀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내 마음대로 뒤로 미루고 조금 그 나태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정에 소홀해지는 것도 사실인데 열심히 나주시 향후회를 위해서 빛내줄 수 있도록 뒷바라지 좀 열심히 해주라고 우리 두 분한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 향후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2월달에 폐기를 계기로 해서 오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발족하고 조직이 튼튼하게 오늘 보다시피 잘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원님들은 더 낮은 자세로 부천시 발전을 위하고 부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우리가 했을 때 나주시 향후회가 도움 받고 좋은 소리 듣고 전라도 말로 인정받는 그런 향후회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저 역시도 낮은 자세로 우리 안성남 회장께서 이끌어가는 동안 고분의 한 사람으로서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현장에서 공장에서 일터에서 일해가지고 이런 좋은 자리에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 나주시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무술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새 기해년에는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계획대로 술술 풀리고 가정에 늘 웃음만 함께하는 좋은 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안성남 회장 많이 도와주시라는 감격의 말씀드리고 우리 세진면에서 듣게 오신 번거름 해주신 나주 세진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안성남 친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몬이 이강호님께 다시 한번 하단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조풍아부님께서 경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 고문이자 부천시 호남향회 총연합회 원로위원을 맡고 있는 조풍환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일자를 전하시고 참석해 주신 연합회 총회장이신 김영면 회장님을 비롯한 네 주님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던 고향 천년고도 나주는 1896년 목산골 나주구 관찰사로 승격되어 오늘의 이르기까지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전이 많은 농도로서 15개 읍면으로 구성된 살기 좋은 우리 고향 나주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라는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는 그동안 고향을 떠나 수차례 착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근면과 성실로 고군분투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온 향후 여러분들을 보면서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의 나주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빛가린 혁신도시가 건설되었고 한전된 16개 공기업이 이전 개소하여 나주는 상전벽이란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역동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적 시기를 맞은 나주시는 무한한 미래의 거점 도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만 몇 개월 전 부처의 부천 나주시 향후의 창립총회를 하기까지 많은 협조를 해주신 손상욱 고문님, 이강호 고문님, 이마신 유중혁 회장님과 임원 향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 회장을 취임하신 안성남 회장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회원 사무 간에 상부상조하며 고향 발전에 일조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순구초심이란 말과 같이 애한심을 벌려서 서로 참여하고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발전되는 향후가 되기를 바라면서 며칠 남지 않은 2018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신 2019년 기해년 황금태지인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례사를 해주신 우리 조평호 고문님께 다시 한번 하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부천시 호남나무의 총연합회 회장님이신 우리 김영명 회장님부터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천시 총연합회 총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향우님들하고 같이 여기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반갑고요. 오늘 부천시 나주 호남향의 이 진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유중력 회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축사를 또 했습니다. 근데 1년이 벌써 왔네요. 정말 유중력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향우님들 사모님도 계신데 같이 크나큰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취임하신 안성남 회장님께서는 경륜과 지도력이
회장님으로 극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오셔서 또한 성공한 걸로 제가 극히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가끔 술도 먹거든요. 이 두 집사람도 계시는데 사모님도 계시는데 2년 동안 열심히 나주의 향회를 이끌어 달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취임하신 안성남 회장님께서는 탁월한 지도를 갖추신 분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향들의 결속과 화합을 잘 도모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나주시 호남 향회는 안성남 신임 회장님 중심으로 더욱 건승하고 진일관 나주시 호남 향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주시 호남 향회를 진심으로 이 침식을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해 넘치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십시오. 이만 인사만 해 가능합니다. 돌아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좋은 꿈 꾸십시오. 간단하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사를 해주신 현32대 총연합회 회장이신 김영민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장원위원장님이시고 부천시 호남영의 총연합회 33대 차기회장으로 추대되신 나득수 회장으로부터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나득수입니다. 예, 33대 차기회장입니다. 제 일기는 내년 한 4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께서 축사를 했으니까 저는 안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마주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축사를 시켜주네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 우리 나주향회가 수십 년 동안 우리 나주향회를 한번 결성해보자고 우리 선배님들과 논의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후배들이 저죠? 우리 고문님들 후배니까 저 또래에서 이제 너무 그 게으르다 보니까 미루다가 이제 올해 이제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큰 의미로 창립이 됐습니다. 예. 아무튼 그리고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1년 동안 우리 유진혁 회장님께서 초대회장으로서 너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 향후 나주 향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차기 회장이신 우리 안승남 회장님도 뚝심 있는 어떤 회장으로서 뚝심 있는 회장이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세지에서 인물 났습니다. 네. 그렇죠? 세지 친구분들 그렇지 않나요? 네. 아무튼 저와 함께 나주시 향회를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나주시 향회와 연합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배를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배를. 옛날에는 우리 머리통만 한 그 이마무라라고 했었죠. 그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무튼 오늘 나주를 생각하면 나주시를 생각하면 나주 배죠. 배는 그 항상 그 속살이 하얗죠. 자, 그리고 속살도 하얗고 맛있고 달콤하고.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 향후에 향원님들도 다 하얗다는 거죠. 마음이 하얗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죠. 순수. 아무튼 그 순수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참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또 달콤하다는 거죠. 달콤한. 우리 형님들 만나면 너무 달콤해요. 너무. 아, 형님들, 동생들.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놀던 때가 생각이 나고 좋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 취임식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안성남 회장과 함께 연합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사를 해주신 33대 연합회를 큰 발주자로 이끌어 나가시는 나중수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있기에 나시원학명의 행사를 물신양명으로 도움주신 본회의 고문님, 나비엘베 회장님, 또 진용동 사장님, 그리고 본회의 유승용 회장님, 안성남 회장님, 임원민 형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폐사에 앞서 우리 임하시는 유중혁 회장님 사모님과 취임하시는 우리 안성남 회장님 사모님께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 수고하시는라는 의미로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일대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현남옥님. 찾아온 그 사람은 떠나고 철포도 속에서 나는 그리구나. 이영섭님! 이영섭님! 우리 첫 번째 사장부 당첨자 이영섭님께 여러분 축하하신다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허무한 명세였나. 찬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얼음 눈이 모로 가니던데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안돼요. 오늘 나들이 향해 이치음식이라고 그래서 유진경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예. 새로 취임하시는 안성남 회장님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그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렇게 동창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발 벗고 다 챙기지 않으면은 모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되게. 한 사람이 잘 챙기면은 이게 다 만들어집니다, 또. 아마 그런 데서 우리 또 회장님의 역할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정말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현! 현! 요아이! 40번 김다현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커피포트 코스모스 피아이 정든 고향 이뿐이 고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알려라 설레는 가슴 안고 잇머리 날리면서 행복해질 거라고 잊을 거라고 그간 말을 떠나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또 다음에 이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하기로 이렇게 하고 또 신임 회장으로서 매일같이 다닐 수는 없지만 한 달에 5집이든지 10집이든지 다니면서 제가 우리 라디오 향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고모님들의 참 이렇게 그 이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 라디오 향해를 위해서 가장 힘있게 이 자리를 밀어주셨던 주민건설 이강호 우리 고모님께서 한번 좋은 말씀 하시면서 이 자리를 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시 향후 회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2부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고자 열심히 해주신 우리 선사모 고모님의 내 개인의 눈으로는 형수님입니다만은 또 형수님을 빌어줘서 우리 사회자 밴드하시는 악단자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행사 또 나주시 모든 시민 외에 회원 외에 가족들이 행사할 때는 이 자리를 꼭 애용해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네 분들 나오셨는데 오늘 나주시 향후에 행사하는데 너무 빛이 됐고 또 끝까지 혼신을 다해서 심부름 다해주고 구진일 다한 분들이 여기 나오신 네 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은 내 사비로 내가 5만원씩 내가 퇴직이 드립니다. 네. 아니 그냥 고모님 아까지 여기 좀 끼워줘. 고생이 그냥 괜찮아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아 우리 사회자님.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전임 우리 유진영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나주향해 항상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즐겁게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은 우리 원래의 시간으로 이렇게 잡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나주향해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감사하고 다음 1월 회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